올 한해 일자리 예산은 19조 원,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일자리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제 고용 목표를 당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저를 일자리 문제만큼 크게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 말이 무색하게도 정부는 취업자가 매월 32만 명씩 늘어날 것이라는 올해 전망을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년 만에 고용 목표가 반토막 난 겁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4만 명에 그쳐 이런 목표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건설 투자 전망도 모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기 전망에도 정부의 대책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이 아닌 소득 주도 성장 중에서 보건복지 쪽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책이 없잖아요. 복지 확대에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